영문법 게임 서핑 중에 굉장한 사이트를 하나 만났는데요. 그래머-엘/게임즈하고 들어가면 게임이 수십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그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 중학교 1학년에서 자유학기제 학습 지금 이쪽을 제가 지금 목표로 하고 찾는 건데요. 이 상당히 문제가 괜찮네요. 자, 투투투 요거 선택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1에서 이미 이 학습이 느린 학생들은 투투투 서로 구별이 잘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he's not old enough to he old enough 충분히 나이 들지 않았다. he's 너무 어리다 하겠네요. 그러면 투투투 중에 요다. 투를 누르면 밑으로 good 맞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next question 하고 She has two teaspoons. 요거겠죠? 그러면 굿입니다. 다음. 요런 식으로. 여기 근데 아무거나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옷 맞았네요. 이런. 틀린,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틀렸다. 여기 wrong 나오죠? 그래서 4개 중에 2개 2점 맞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교실에서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다. 그래서,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단원과 지금 갈무리만 잘 해둬도 혹은 뭐이 정도 수준이 학력 부진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 정도에서 막혀 있는 아이들이 학력 부진이니까요. 요 사이트를 잘 갈무리해서 단원별로 투입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아주 좋은 사이트네요. 교실에서 프로젝션 TV 화면에 틀 수도 있고 또뭐 로그인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게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강추합니다.